날 가혹하다 여기지 마라. 내가 지나온 길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신라는 성골과 진골의 나라다. 육두품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뜻을 펼칠 수 없다. 당나라에선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과거 시험이 있어 합격만 하면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더라.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지내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이대로 신라 땅에 살다가 먼 훗날 당하게 될 시련과 좌절보다는 낫다. 내 나이 이제 12살! 너를 알고 세상을 알기에 충분하다.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공부하거라. 만약 20살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면 넌 아무데서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죽는 날까지 널 내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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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버님 꿈을 꾸셨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 당나라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장원 급제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왜 꿈을 꾸면 아버지의 엄한 모습만 보이는 걸까? 아주 무서운 분이셨죠. 저도 웃으시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도련님도 만만한 분은 아니세요. 잠을 쫓기 위해 머리를 벽에 묶고 가시로 허벅지를 찌르며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남들이 백을 한다면 난 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겼지. 저도 도련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어딜 돌아다닐 수가 있나. 자네 공이 얼마나 큰지 내 잘 알고 있어. 언젠간 내가 꼭 갚아주지. 전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신라 여인한테 장가도 가고 싶고. 도련님은 안 그러세요? 이보게! 이보게, 큰일 났네. 나 좀 도와줄게. 무슨 일입니까? 황소라는 소금 장수가 난을 일으켰어! 예? 원래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자인데 그 주위로 많은 자들이 모였다네. 벌써 장안을 점령한 모양이야. 황소는 기세 등등하여 자신을 황제라고 칭한다더군. 황제께서 나에게 황소를 진압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지금 내 군대로는 승산이 없네.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 무관 출신도 아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난 일찍이 자네를 눈여겨봤지. 어떤 칼이나 창도 할 수 없는 일을 자네만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네. 자네는 신라 출신이지만 이미 당나라 최고의 문장가야. 그 최고의 무기를 꺼내주게. 절 그렇게 믿어주신다니 그 믿음에 힘껏 보답하겠습니다. 원감아, 나 좀 도와다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하여튼 약해 빠진 겁쟁이들. 화끈하게 붙어보자고 했더니 꼬랑지나 빼고 이런 편지 나부랭이나 보내와. 지금 나하고 연애라도 하자는 거야? 못난 놈들, 맞붙어 싸울 자신 없으면 꺼지라고 해! 내가 더 잘할 자신 있어. 가스러운 놈들, 뭐라고 썼는지 읽어나 보자. 아!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도라하고 위험한 때를 당해서 변통하는 것을 권이라 한다. 이런 건방진 것들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응? 칼도 하나 잡을 줄 모르는 것들이. 응? 계속 읽어보자. 지혜로운 사람은 때의 수능에 성공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러 패하는 법이다. 이미 온 천하 사람들이 너를 드러내놓고 죽이려 할 뿐 아니라
지하의 귀신들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이미 의논했을 것이다. 나는 한 장의 글을 남겨서 거꾸로 매달린 너의 위급함을 풀어주려는 것이니 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일찍 때를 보아 좋은 방책을 세워 잘못을 고치도록 해라. 회남절도사 고변의 종사관 최치원쓰다. 최치원쓰다.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머리카락이 쭈뼛 썩고 소름이 돋고 가슴이 방망이질치네. 그래. 좀 이상하긴 했어. 관군들이 그렇게 맥없이 도망갈 리가 없지. 이것들 처음부터 날 가지고 놀고 있었어. 멀리서 지켜보면서. 날 점점 함정 속으로 밀어넣었던 거야. 난 처음부터 황제 될 생각이 없었어. 그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좀 잘하라고 말 한마디 하고 싶었을 뿐. 소금 장사하면서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고 싶었을 뿐. 이런 날 반역자로 만든 게 대체 누구야? 응? 누구야? 너야! 온 천하가 나 죽이기 위해 몰려오고 있어. 지하의 귀신들까지! 어떡하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나? 더 이상 버티는 건 무리야. 지금이라도 항복을 할까? 용서를 빌까? 목숨이라도 구하려면! 여봐라! 모두 모여라! 대책을 세우자. 어서 날 도와다오. 황제의 나는 여기가 끝인가? 아이. 최치원! 자는 당나라 전체가 힘을 모아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 황소를 물리친 건 칼이 아니라 최치원의 글이라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지. 그리고 황제께서 자네에게 자금 어대를 내리셨어. 종오품 관리 이상에게만 내린다는 이 믿음의 증표. 자네 이제 당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네. 드디어 최치원의 세상이 왔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전 신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당나라 종오품의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성공이나 명예보다도 제 능력을 제 나라를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신라가 골품제에 묶여 안으로 푹푹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자네가 당나라로 유학을 온 것도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나? 그때와 저는 다릅니다. 지금은 당나라에서 벼슬까지 했던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신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혁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난 자네를 잃고 싶지가 않아. 부디 서두르지 말게. 지금보단 1년 후가 좋고 1년 후보단 10년 후가 좋아.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라가 부럽군. 자네같이 하늘이 내린 인재가 뜻을 품고 있으니. 그럼 난 명색의 당나라 종오품의 고국 방문인데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그놈의 골품자 때문에 쫓겨난 내가 벼슬을 자랑한다는 게 우습지 않느냐? 난 그저 이렇게 내 발로 이 신라의 땅을 밟고 내 눈으로 고향 산천을 바라보고 싶었다. 아버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조금만 더 사시지. 아니야. 지금 나를 보셨다면 당장 당나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을 거다. 그래도 한 번만 뵙고 싶구나. 저기 보세요. 누가 급하게 달려오는데요?
누구지? 복장이 예사롭지 않아요. 관두 쓰고 있어요. 설마 신라 왕은 아니겠죠? 최치원 선생님 왔어. 예, 제가 최치원입니다. 나 헌강왕이요. 당나라로 가마를 보냈는데 먼저 출발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부족한 제가 신라의 왕 노릇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부디 신라를 위해 큰일을 해주십시오. 노쇠하여 점점 무너져가는 신라를 바로 일으켜주십시오. 손수 저를 맞아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 그저 어렸을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워 발길 따라 찾아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하, 부디 나를 도와주시오. 신라를 도와주시오. 그 가슴에 품은 커다란 이상을 신라에 펼쳐 보여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뜻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새로운 신라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쓸쓸한 가을바람에 괴로워 읊조린다. 이 세상 네라서 내 마음을 알아주리. 산경 깊은 밤 창밖에 비는 내리고 등불 앞에 초조한 심사는 만리를 달리네. 왜 그런 슬픈 시를 읊조리십니까?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을 보니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군. 당나라에서 살던 시절과 신라로 돌아와 겪은 수많은 일들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도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헌강왕께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나으리가 이렇게 되진 않으셨을 텐데. 어쩌겠나?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또 신라의 운명이지. 헌강왕과 정강왕의 뒤를 이어지게 하신 진성여왕께서도 처음엔 나으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셨지요. 나으리의 시무십조를 이 신라 개혁의 주춧돌로 삼겠다 하시고 지방 한직으로만 내몰리셨던 나으리를 아찬에 오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소용없었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뜻을 펼치려 하든 그놈의 육두품이 항상 내 발목을 잡았지. 신라는 이제 누렇게 변해버린 잎이네. 나의 운명도 신라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뜻을 만분의 일이라도 펼치셔야죠. 자넨 어떤가? 이 신라에서 사는 동안 행복했는가? 저같이 미천한 것은 그저 이 고향 땅 밟고 사는 게 최고죠. 가진 것이 없으니 이 물처럼 바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것도 남길 것 없이 그저 살아갈 뿐이죠. 나으리, 어디 계십니까? 나으리, 가신다 말도 없이 가시다뇨. 산으로 가셨습니까? 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가셨습니까? 섭섭합니다.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렇게 가시다니.
나으리, 저도 곧 가겠습니다. 최치원과 같은 육두품의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한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곤두박질칩니다. 개혁하지 않고 폐쇄적 틀 속에 갇혀 결국 무너져버린 신라. 사람들에게 계층 이동의 통로가 막혀버린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신라의 그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를 비추어 봅니다.